오늘 2부에서는요 나라의 그림 솜씨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잉 어잉 우리의 그림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누구 먼저 그려볼까요? 크레파스 같은 느낌이에요. 마우스로 그리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마우스로 한번 도전해볼게요. 과연 잘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얼굴을 그려야겠죠. 손님 뭔가 귀여운 느낌이니까 아 손님 얼굴 따따따따 머리카락 아 이렇게 슉 머리카락을 그릴 거예요. 머리 예쁜 노란색. 무대할 때 우리 예쁜 송이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대에서는 우리 송이는 이런 귀여운 머리카락이니까 아 됐다. 역시 이 송이는 양갈래가 잘 어울리죠. 송이가 절교하자입니다. 아니에요 송이 귀여운 송이에요. 눈은 어떻게 어? 눈이 네모가 돼버렸다. 아! 아니야 이렇지 않다. 네! 눈! 송이 눈입니다. 입도 그려줄 거예요. 입은 빨간색으로 송이 입은 약간 작고 귀여우니까 아! 싶어요. 송이는 평소에는 이렇게 니트 조끼를 입긴 하지만요 오늘은 뭔가 여름 느낌으로 귀여운 옷을 한번 상상해서 그려볼게요. 송이 나라야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우리 절교해. 안돼 송이야. 어잉 그 노랗고 그런 예쁜 원피스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됐습니다.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리고 송이 발 아 귀여워 송이. 역시 송이는 이런 색이 잘 어울리죠? 옷은 뭐냐고요? 옷은 원피스인데요? 우리의 보컬 송이 어잉 시야 그려볼게요. 우리의 댄스 머신 시야.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고요? 이렇게 익숙해졌으니까 시야 루돌프. 아 송이 루돌프. 송이 루돌프 아니에요. 송이 입이에요. 이렇게 막 춤추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역동적인, 그쵸? 시야 머리 폭포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시야 싫어하지 않아요. 시야는 약간 춤추니까 약간 그 연습복 같은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눈이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다시 할 거야. 아 됐습니다. 와 시야 뿅. 헤라를 그릴게요. 헤라는 뭔가 더 뭔가 더 공주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얀색으로 해볼게요. 헤라는 머리를 보통은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요. 원래는 이 색깔이 아니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그리고 헤라는 무슨 옷이 어울릴까요? 뭔가 좀 공주님 같은 느낌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아닌데 왜 이거 이상해요. 아 입이 자꾸 안 돼요 자꾸. 아 다시 청초색은 나라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특별히 헤라한테 입혀줄 거예요. 약간 더 보라색이면 예쁠 것 같은데. 그리고 리본을 달아주고 싶어요. 아 예쁘다 예뻐요 그쵸. 운동화를 할게요. 운동화 좋습니다. 헤라도 완성! 예! 헤라 완성! 와! 송이는 지금 이렇게 막 노래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 빼고 다 그려져 있죠?
여기 조금 공간이 비어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나라를 그릴 거예요. 자화상! 나라의 자화상! 작게 그리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눈은 조금 이런 색깔. 그래도 한 명은 교복을 입는 게 좋겠죠? 짠! 이렇게 다 손을 잡고 있어요. 와, 우리 멜로디 멤버들 다 그렸어요. 와! 이거 친구들 헤라랑 시아랑 성희한테 이거 보내주면 아마 좋아하겠죠?